우리가 일본에서 돈이 일제라도 받아 먹었으면 말 안 하겠지만 일정도 받아 먹은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말하는 게 일본서 우리 돈 많이 받아 먹었다고 사제금 받고 문제 해결 다 했는데 무슨 말을 자꾸 하는가고 이러니까 일본 사람보다도 한국 사람이 더 나빠요.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나누는 쓰이는 이옥선이라고 합니다. 끌려가는 모습을 할머니들이 이제 그림으로 표현했어요. 전시 성폭력 문제예요. 전쟁 중에 여성을 성도구화 했던 악의적인 인권유린 사건입니다. 군인들에 의해서 여성들이 이렇게 무참히 피해를 당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사절 안 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뭐. 박근혜 대통령 갈 때에 할머니들 문제를 사절 안 해도 된다고 사절 하지 말라고 그래서 사절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누구하고 말하겠죠. 대통령이 이렇게 했는데. 한국에 어느 부모가 딸 자식을 낳았어. 15년 잘 낳았어. 그렇게 하려고 일본 놈한테 관심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오. 우리가 배상을 받아야 되는가 한번. 우리 피값은 누구한테 받아야 됩니까?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죄가 아니고 군이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위안소를 만들고 여성들을 강제로 동원해서 폭력을 한 그렇게 한일 간의 역사로 단순하게 축소할 문제는 아닙니다. 일본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정부가 나빠요. 그 일본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 마음을 데려가러 착하다 강으로 하고. 10년쯤 이제 90서인데 90서이 건강이 좋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힘을 얻을 수 못해서 우리가 일본에 대고 하고 싶은 말이 사죄를 해달라고. 근데 사죄를 안 하거든. 어떻게 하면 좋아. 해들 이렇게 다니지는데 제동화 좀 기도를 하지. 사죄가 어떻게 안 나왔어. 빨리 사제를 받게 해달라는 문제예요. 다른 게 아니요.